영적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내 지혜의 근거요, 내 힘의 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산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 소망, 그 갈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분은 이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랍니다. 영적인 힘의 근원이랍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맡겨버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힘을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자라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하는 문제다 이게 영적인 투쟁이라는 것은. 주님의 힘을 내가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완전 주님께 맡긴다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주여 내가 짐이 무겁사오니 주님 맡아주십시오. 이거 아니라고요. 주님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짐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